딱딱하고 어려운 뉴스라는 고정관념 벗어 던지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픽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붕어빵, 마스크, 나입니다. 요즘 부쩍 쌀쌀해진 날씨 탓인지 붕어빵 찾으시는 분들 많은가 봅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이렇게 붕어빵을 파는 위치를 묻는 글들이 부쩍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붕어빵 노점상을 찾기 위한 이런 앱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붕어빵과 역세권의 합성어인 붕세권이라는 단어도 눈에 띄고요. 가슴 속 3,000원이라는 나름 감성적인 가격 표현도 재밌습니다. 1,000원에 5마리였던 시절이 기억나는데 너무 라떼 이야기겠죠? 최근에는 한 마리에 7,800원, 3마리에 2,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 탓에 한 마리에 1,000원짜리 붕어빵도 등장했다고 하네요. 제주시내 붕어빵 맛집에는 이렇게 줄이 길게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겨울은 겨울인가 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겨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제주에서도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최근 600명대까지 다시 급증하면서 두 개의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전과 충남 등 다른 지역에서는 실내 마스크 해제하겠다는 방침 세우면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제주도는 질병관리청과 중대본 등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을 결정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이달 안에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는데요. 빠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쯤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나이 계산법인데요. 최근 국회가 제각각이었던 우리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새해에는 떡국을 먹어도 한 살을 더 먹지 않게 된 겁니다. 법률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 차이를 줄여서 행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빚어지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흔히 말하는 한국식 세는 나이로는 37살이고 만으로는 36살인데요. 새해가 와도 38살이 되지 않고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36살로 지내게 되는 겁니다.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적용이 되면 제주에서 촘살이라고 부르는 빠른 연생의 개념이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학생들의 경우 같은 반에서도 형, 동생이 생길 수 있어서 나이와 서열을 따지는 우리 사회 분위기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모두 만 나이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군 입대 나이나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초, 중등학교 입학하는 나이 등은 달라지지 않고 지금처럼 연 나이를 그대로 쓴다고 하네요. 이번 주 준비한 픽은 여기까지입니다.